맛있게 식사를 했으니 이제 세부의 인생샷 명소 시라오 가든으로 이동할게요. 시라오 플라워 가든 도착. 각양각색의 꽃들과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어우러진 정원으로 세부의 인생샷 명소입니다. 입장 시 이런 도장을 찍고 들어가는데요. 입장료는 70페소로 하나 약 1,400원이고 렌트하셨을 경우 주차비용도 따로 지불해야 해요. 주차비용은 20페소로 하나 약 400원. 시라오 플라워 가든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부터 갔는데요. 화장실은 오른손 동상 아래 화장실이 있으니 급하신 분들은 이용하세요. 가든 화장실 이용은 유료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필리핀 변기는 제가 살면서 처음 본 변기라 잠시 멘붕이 왔었는데요. 저처럼 우왕좌왕 하실 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볼일을 보기 전 여기 바가지에 물을 떠서 들고 들어갑니다. 모든 볼일을 끝낸 후 변기에 물을 부어주면 끝! 대신 소변만 가능하고 대변은 불가하다고 적혀 있어요. 휴지가 따로 없으니 꼭 여분의 휴지를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세면대 물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화장실은 처음이라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제 시라오 플라워 가든 둘러볼까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면 기본 1시간은 잡고 와야 하는데요. 관광객이 많을 경우 인기 있는 포토스팟은 줄을 서야 하기도 해요. 제가 갔을 때는 사람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인기 포토존은 웨이팅이 있었습니다. 시라오 가든의 메인 포토존은 손 조각상인데요. 왼손은 오른손에 비해 크기가 작은 편. 오른손이 더 크고 예쁘게 찍혀요. 배경이 탁 트여 있어 너무 아름답죠. 스팟이 많아 어디서나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는 점. 이곳에 오실 때는 꼭 밝은색 옷을 입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요. 특히 여성분이시라면 원피스를 강추. 바람에 휘날릴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중간중간 조형물이 많아 나만의 인생 포토존도 만날 수 있어요. 사랑을 이뤄줄 것만 같은 하트 조형물에서도 한 컷 찍었어요. 찍다 보면 어느새 인생샷 몇 장 건지셨을걸요? 원형 포토존이 많았는데 아름다운 산 경치와 함께 당기니 더욱 예쁘죠? 연인과 함께 왔다면 함께 마주보고 찍어도 예쁠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환하게 물들어있는 꽃들이 참 아름답죠? 색색까지 다양한 꽃들이 활짝 피어있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기도 해요.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 바람이 선선하게 불지만 그늘이 없어 양산이나 모자를 따로 챙겨오시길 바래요. 시라오 가든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어디서 찍어도 드넓은 풍경 덕에 아름다운 사진을 건질 수 있다는 점. 인생샷 건지고 싶다면 시라오 가든 날씨 좋은 날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나가는 출구에는 마그넷과 같은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고 시라오 가든 맞은편에 다양한 먹거리나 음료수도 판매하고 있으니 입이 심심하신 분들은 들러보세요. 알차게 관광을 했으니 다음 코스 레아 신전으로 이동할게요. 레아 신전 도착. 2012년 세부의 사업가 테오도리코 소리아노 아다르나가 고인이 된 아내 레오 알비노 아다르나를 위해 지은 사원입니다. 신전 입구에서 입장료를 지불하면 종이 팔찌를 주는데요. 팔찌 착용 후 입장하면 됩니다. 아무리 부자 사업가라고 하지만 아내를 위해서만 지었다기엔 웬만한 유적지만큼 아름답고 웅장한 사원이라 세부의 타지마할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 덕에 국내외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이곳에서 웅장한 로마식 건축물의 양식을 엿볼 수 있어요. 신전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신전 내부에는 다양한 조각상들과 샹들리에가 있는데요. 엄청 화려하고 고급스럽더라고요. 신전 중앙에는 도금을 한 레아상을 볼 수 있어요. 동상 아래에는 53년 동안 함께한 아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사원 건축의 이유 그리고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장품을 사원 24개방에 전시해놓았다는 글이 적혀있어요. 미술관과 도서관이 있지만 현재 아직 공사 중이라 개방되어 있지 않아 볼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레아 신전은 세부 시내 전경을 바라보기에 최적의 장소로
탁 트여있는 경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레아 신전의 매력이에요. 신전 부근에는 멋진 전경을 내려다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식사와 휴식을 취한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레아 신전에서 칙스보이까지 도보 4분 소요됩니다. 우측 상단 카드를 통해 풀버전을 확인해주세요. 칙스보이 도착. 레아 신전 부근에 위치한 야외 바베큐 레스토랑입니다. 칙스보이의 특별한 점은 아름다운 세부 도심을 조망하며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산과 도심이 보이는 탁 트인 공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며 먹는 음식은 뭐든 맛있겠죠. 저는 칙스보이와 함께 운영하는 마타나 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를 먹기로 했어요. 자리는 세부의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테이블로 선택. 기본적으로 메뉴판은 두 개 다 제공하는데요. 메뉴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배가 고프신 분들은 칙스보이에서 입맛대로 골라 식사를 해결해도 좋고, 저처럼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음료와 함께 잠시 쉬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멋진 경치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는 더욱 꿀맛.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하기 위해 레아 신전 주차장으로 이동할게요. 세부의 대표 쇼핑센터 아얄라몰로 이동할게요. 아얄라몰 도착. 세부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대표적인 쇼핑몰로 내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어요. 총 5층 규모의 쇼핑몰로 내부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규모가 정말 커서 다 구경하고 쇼핑까지 하려면 적어도 3시간은 잡고 와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 H&M, 유니클로, 왓슨즈, 자라 등의 인지도 높은 쇼핑몰과 보니치카 타이거, 아디다스, 라코스테 등 여러 유명 스포츠 브랜드도 입점 중입니다. 쇼핑 외에 식사도 즐길 수 있는데요. 다양한 패스트푸드점이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니 쇼핑 후 함께 들러보세요. 저는 아얄라몰 1층에 위치한 GPC 한전소에서 추가 한전을 했는데요. 세부 막탄공항에서 3일 전 환전 시 폐소 환율은 52.69페소였고 이곳의 폐소 환율은 55.70페소로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아얄라몰에서 환전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아얄라몰은 1, 3, 4층 모두 환전소가 있고 그 중에 3층에 위치한 엑스체인지 환전소가 가장 환율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세부 여행 시 무조건 들려야 하는 메트로마트 식료품점. 식료품점은 1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메트로 쇼핑몰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 내려갈게요. 잔뜩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은 입구 들어가기 전 장바구니는 필수. 필리핀 필수 쇼핑리스트 잔뜩 구매해볼게요. 동남아 기념품 1위는 뭐니뭐니해도 건망고겠죠? 여러 브랜드 중 가장 많이 판매되는 건 역시나 세븐디 건망고인데요. 특히 제 최애는 초코. 우울트리 바나나칩은 얇고 파사삭 씹히는 식감으로 양도 적당해서 가벼운 군것질거리로 좋아요. 한국에서는 꽤 비싸지만 동남아에서는 저렴한 편인 코코넛칩. 담백하고 바삭해서 계속 들어가는 군것질거리로 선물로 딱! 망고향을 가진 쫀득쫀득한 식감의 큐브 모양 젤리예요. 달달한 설탕이 묻혀있어 불에 구워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니 도전해보세요. 초코 필링이 들어간 바삭한 과자로 초코 시리얼이 생각나는 맛. 사탕수수로 만든 술로 하나에 약 1,000원대의 구매가 가능한 필리핀 럼주입니다. 코코넛 기름으로 피부 헤어 관리에 효과적이며 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일본의 컵라면으로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 반값에 구매가 가능해요. 맛은 해물, 치킨, 소고기 총 3가지 맛. 끈적임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흡수되는 에센스로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 갑. 메트로마트에서 구매했던 것 중 추천하는 물품 공개할게요.
쇼핑을 마치고 기념품과 간식을 가득 챙겨 숙소로 복귀할게요. 저녁 7시쯤 되니 차가 많이 막혀 가까운 거리였는데도 평소보다 5분 정도 더 걸렸어요. 체크아웃 후 짐을 챙겨 에스파로 이동할게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편에서 확인해주세요.